나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시행하던 방역 패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위험군과 재택 치료자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패스 음성 확인서 발급 등 보건소와 의료 현장의 과부하를 막기 위함입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 체계 개편과 연령, 그리고 지역별 형평성 등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11종의 다중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되면서 선별 검사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됩니다. 출근 등의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검사량 자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은 선별 검사소에 방역 패스용으로 검사하는 비율이 70% 가까이 됐다며 방역 패스 중단으로 남는 인력을 환자 관리와 역학조사 등에 활용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두배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재택 치료자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집중 관리군을 건강 모니터링하는 관리 의료기관은 현재 191개소에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관리군 환자의 비대면 진료 등을 위해 서울시립동부병원과 선원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등네 곳은 24시간 운영합니다. 또 재택치료 중 생활 민원 상담을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는 전담 인력 405명을 투입해 행정 안내센터를 운영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